안녕하세요. 한국무속신문 회장 김준욱입니다. 무속 인구가 수십만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무속 관련 범죄나 잘못된 정보들로 무속에 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한국무속신문은 무속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올바른 십자가 선생님들을 백인의 명모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무속인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온 한국무속신문. 한국무속신문에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선한 백인의 명모. 그들은 과연 누굴까? 이번 저희 한국무속신문에서 선정한 명문은 서울 화곡동에 있는 청운사입니다. 서울 화곡동 청운사는 30줄이 강해 아이를 점지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신의 길을 증진하는 대표적인 무속인이기에 이번 백인의 명모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곳에 가면 아이를 점지해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명모 청운사를 만날 수 있다. 특별한 방법이 많죠. 어떤 게 있어요? 그 삼신의 부정을 풀고 삼신을 이제 받아주는 거죠. 보통 구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구시 아니고 치성으로 해도 됩니다. 구타고 치성하고 뭘 해주세요? 차이가 많죠. 이제 구선 제수구시지만은 삼신에서는 이제 삼신고 할머니만 풀면 되니까 이제 풀리죠. 칠성주라고 이제 삼신주라고 그걸 풀면 되는 거죠. 인명은 제천이기에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정성을 다해 자손에 대한 간절함을 풀어주는 청운사. 친구 따라서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내가 말 한마디 던졌죠. 오, 지민은 아들 삼신 부정을 풀어야 아들 가져. 내가 그랬더니 어 그래요? 삼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그때 그 집이 아들이 딸이 셋이었나 넷이었나 그랬어요. 그분이 애기 엄마도 나이가 연세가 좀 있었어요. 진짜로 가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 진짜로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켜주면은 그대로 하면은 애기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애기를 진짜로 낳았어요. 부처님한테 이제 100일 기도를 해서 진짜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처럼 진짜로 잘생겼어요. 그런 집이 내 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신을 많이 받아줬죠. 삼신줄만 강한 것이 아니다. 청운사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산탈이 난 사람들을 부적을 써서 구한 적도 많다고 한다. 해결할 수 있죠. 산에 가서 산탈난 거는 부적으로 해서 내구티 산에다 묻어서 그 산탈을 잡아줘야 되죠. 그 사람 사주에 따라서 신령이 사주를 부적을 내리기 때문에 신령님 도술로 해서 액을 막아내고 재수를 받는 거죠. 부적을 쓰시잖아요. 네네. 한 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한 장 갖고 부적이 되나요? 보통 한 사람 징기려면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복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 나이 돼서 나쁜 애구를 막아내고 또 재수 부족은 또 재수 부족대로 쓴 저기가 되기 때문에 한 장 갖고는 되지 않아요. 보통 한 장 쓰는 데서 한 사람이 지키려면은 네 다섯 개를 들어가야 돼요. 사람 무속들 중에 아침에 가면 네네 인사가 잘 맞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건 진짜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어떨 때는 막 피곤하거나 멍멍할 때가 많잖아요. 저녁에 되면은 이 신이, 귀신이 더 빨리 들어오잖아요. 신명에서 아침에는 저녁에든 점심에든 그 빨리 뭐 내리는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신명이 실려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오는 대로 그대로 봐주는 거죠. 아침에 봐도 뭐 더 잘 나오나 못 나오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절에서 12년을 공부하고 신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언 40여 년. 아직도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갖고 고생도 할 만큼 하고 또 이 길을 안 가려고 또 나왔지만은 그래도 사주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봐요. 또 그래도 또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잖아요. 이 무속인 길을 가더라도 저는 꿈이 항상 조만한 암자를 하나 짓을 그 꿈이에요.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또 기도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운사.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면 청운사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